그러니까 129쪽에 41번이죠. 그러니까 3.2차 문제구역, 그러니까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요약집 86쪽 잠깐 보시면 뭐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 그 80 뭐 4쪽 5쪽까지 같이 포함하면 84쪽부터 잠깐 보시죠. 그 도심관리계획 용용용 입지 기계정 있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을 지정하죠. 용도 지역.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합니다. 용도 지역만 전국 모든 땅을 구분 지정한 거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뭐 종류가 있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종류, 뭐 지정의 특례들이 있죠. 용도 지역, 땅이 이름 정했습니다. 뭐 달라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행위 제한의 내용이요. 주거 지역 땅바닥에 나이트클럽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거 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소련말로 뭐라고 하고요?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 짓는데 건축하는데 29가지 용도 중에 뭐는 지을 수 있고 뭐는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전국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과 높고 낮고 용적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역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79742, 500, 1500, 400, 100, 개걸백, 나머지 80 등이 있습니다. 한 장 넘어서요. 요약집 86쪽이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를 정합니다. 용도 지구, 별별별별 용도 지구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만 전국 땅을 구분 지정한 거고, 나머지들은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한 땅에 이것저것 A지구, C지구, D지구,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구 지정했습니다. 뭐 종류가 있겠고요. 행위제한 하겠죠. 이러저러한 행위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관지구 정했어요. 경치를 이쁘게 하자. 근데 거기를 흉측하게 하면 돼요?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어쩐 행위제한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을 할 겁니다. 건축 용도 제한 하는데 뭐 그 한강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니까 북한강이 있고 남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서울 마포 주변의 수변 경관지구, 그 다음에 서울 그러니까 압구정의 수변 경관지구, 그 다음에 또 서울 그러니까 가평 가세요. 구리 넘어서 남양주 넘어서 수변 경관지구, 그 다음에 또요 청평 쪽에 수변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수변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서울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고, 춘천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고, 세종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 거죠. 수변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이름이 같다고요. 규제 내용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책 86쪽, 요약지 86쪽, 왼쪽 서울 수변 경관지구 행위제한, 오른쪽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 수변 경관지구 행위제한, 완전히 다른다고요. 서울은 서울에서 정한 대로 가는 거고, 가평은 가평에서 정한 대로 가는 거죠. 쓰레기 봉투 요금과 색깔입니다. 쓰레기 봉투 요금과 색깔이어서 그 지역에서는 같지만 지역이 달라지면 규제 내용도 달라진다. 그래서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은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 용도지구 행위 제한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도지구 행위 제한 조례가 나오면 여기는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용도지구 행위 제한은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까지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조례 아니다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요? 자집고개 두 가지는 조례가 아니라고요.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자집은 법으로 정하니까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고, 고개는 한 건마다 따로 정한다. 한 건마다 따로 정하는 걸 뭐라고 하고요? 계획으로 정한다고 하는 거죠.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좀 이따 문장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용도구역 구역의 엄마도 개시슈가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이것저것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용도구역도 역시 행위제한을 하는 거죠.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행위제한이 뭐고요? 아예 개발을 하지 말라고요. 용도구역은 개발하지 말라고요. 무슨 개발도 하지 말고요. 공적인 개발도 하지 말고 사적인 개발도 하지 마라.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이죠. 여기는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중위생 상업지역, 그러니까 3층짜리 집 아니면 1층짜리 돼지집을 못 짓는 거고 지으면 100층 상가를 지어야 되는 거죠. 개발하는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해진 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용도구역은 아예 개발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개발하지 마라 고 되어 있습니다. 구역 엄마도 대지슈가 있죠. 다 법이 다 따로 있다고요. 그쪽 법 따로 있고 그쪽 법 따로 있고 그쪽 법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고 중구역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빵군데, 빵군데니까 무슨 법에 써져 있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다 그쪽 법들이 특별법이 다 따로 있다고요. 아무튼 뭐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이름과 내용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뭐 익숙하지 않은 거지만 뭐 토막토막 그러니까 사이사이 가끔 짚었던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자집고개만 읽으시면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가면 그러니까 38쪽으로 가시죠. 아 먼저 먼저 87쪽이요. 그러니까 자집고개 아 여기서 그러니까 요약집에 있는 요 내용으로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연출학주는 녹관농자에 지정하니까 녹관농자에 대한 뭐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이고 자취지 개집 개집 집단출학주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하니까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위제한 내용이 써져 있고 법으로 정하니까 전국이 똑같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개요. 그러니까 87쪽 제일 위에 비어 네 칸 중에 첫 번째 칸 서울에 고도지구 3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남산 주변 고도지구만 17개가 있어요. 남산 주변 고도지구 17개 높이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건건마다 다르다? 한건 한건마다 따로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앞쪽이요. 86쪽이요. 86쪽 아래 어느 어느 세모시에서 A. 주거 개발 B. 산업 개발 C. 관광량 개발 D. 특정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되죠. 이쁜 도면 하나 12면 안 부럽다. A, B, C 똑같은 하나의 도면이요? 다른 도면이요? 각각 다른 도면이죠. 오른쪽이요. A지구는 A도면, B지구는 B도면 각 지구마다 각각 도면이 있어야 된다. 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도면이 뭐라고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요. 각 지구에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각 지구는 계획에 따른다. 절판이요.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에 따른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고 문제 보시죠. 문제요. 나 41번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제한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라고요. 자집고개 그러니까 3번 고도지구 안에서는 두중객 조례 X요.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라고요. 끝.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가 돼야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정하는 높이는 되겠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이를 초과하는 건 주문을 건축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3번 틀렸고 뭐 동그라미 1번 경관지구 7번 보시죠. 경관지구 자집고개 아니죠. 자집고개 아니니까 뭐라고요? 자집고개가 아니니까 뭐에 따른다고요? 조례에 따른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너비 색채 대지 안의 조경 등에 대해서는 지구 경관 보전 관리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두중객 조례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집단 추락지구 7번요. 자집고개 집 걸렸죠. 집이니까 뭐가 아니라고요? 조례가 아니라고요. 법에 따른다. 집단 추락지구 안에 건축전에서는 개발지형구역 지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그라미 4번 개발지형구역 용도구역 각각 법들이 다 따로 있다고요. 개발지형구역 지형 및 변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바로 넘어서 로 정한다. 그쪽 법이 따로 있다. 동그라미 5번. 도시, 자연공원 구역. 그러니까 용도구역, 법이 다 따로 있다고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 행위제한, 도시자연공원 관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거 되어 있습니다. 42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복합용도지구 정할 수 있는 지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답은 1번이죠. 용도지구 여러 가지 중에 복합용도지구가 있는데, 그와 원래 어느 지역에 다섯 가지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치죠. 다섯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골라 지을 수 있는데, 거기다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다섯 가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그러니까 복합 용도지구까지 지정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다섯 개를 지으라고요? 세 개를 지으라고요? 일곱 개를 지으라고요? 일곱 개를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더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뭐 더 지는데 그러니까 돼지똥 치우는 시설, 그러니까 가축 분뇨 처리장, 또 아니면 쓰레기 처리장, 납골당 그런 걸 넣으라고요? 상가를 넣으라는 거죠. 그럼 어느 지역에 할 거냐고요? 대한민국 땅 아홉 가지 뭐가 있고요? 주, 상, 공, 녹, 기, 생, 보, 농, 자가 있죠. 21가지요. 주거지역의 전일준, 상업지역의 4가지, 공업지역의 전일준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지역이죠. 그러면 상가를 더 얹어라. 그러니까 플러스 2개, 5개에다가 플러스 2개 상가를 더 얹어 지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상가가 꽉 차 있는 곳에 거기다 대고 여기 상가 짓게 해줄게. 뭔 소리, 지금 상가가 다 들어차 있는데 거기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주거 상가가 다 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미 상가가 가득가득 차 있다고요. 상업지역 이미 상가가 가득가득 차 있죠. 준공업지역 이미 상가가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상가가 가득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상가를 짓게 해준다. 뭔 소리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옆당 상가가 안 들어서 있는 그 옆당에도 짓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당 어디에요? 준주거 옆에요. 일반주거. 그러니까 준공업 옆에 무슨 당이요? 그러니까 일반공업. 그 다음에 도시적 박 중에서 그래도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뭐가 될 거고요. 계획관리죠. 그래서 11개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11개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 43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는데, 아이고 아주 뭐 행정법 이론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뭐 우리 시험의 흐름하고는 좀 다른 얘기 문제입니다. 아무튼 동그라미 2번 틀렸죠.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는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포함되지만 과 X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X요. 7번요. 용도지역 행위제한 건건마다 정해요? 아니죠. 그건 전국이 똑같은 거죠. 도시관리계획이나 대통령을 통해서 전국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1번 도시관리계획은 사선 거구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보다 하위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사선 거구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 에 부합 하지만 사선 거구요. 설령 이에 위배 되게 위반 결정 고시된다 하더라도 과로 열구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아재가 없는 한 과로다구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사선 거구요. 대법원 판사들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것은 윗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어긋내더라도 일단 유효하게 간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때 공익 사익 간에 이 형량은 또 뭐고요. 아무튼 요구된다 뭐 맞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이익, 개인 간의 이익, 개인들의 이익, 그것을 잘 고려하라고요. 균형을 잡아서 잘 알아고요. 그게 형량이라고 하는 말이겠죠. 동그라미 4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기 위한 조사, 증량 목적으로 타이토지의 출입 등을 암으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한다. 맞죠? 개인 월급에서 까는 게 아니라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자기 법률상 이익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받은 자가 있으면 사익구제를 위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관청 대상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죠. 우리가 돈 줘서 임직기를 심부름 뿐이잖아요. 1억 만이면 땡! 혼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죠. 행정 심판은 뭐고요? 애들 관리 좀 잘여. 그 위기가 셋째 줄여. 행정 심판 아래다가 상급청에. 행정 심판은 상급청에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번 셋째 줄여. 셋째 줄 괄호에 있는 소송. 소송은 법원에 하는 거죠. 안 되겠어. 저는 빵이 좀 넣어놨다 빼야 되겠습니다. 빵이 좀 넣어주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와세요. 44번. 44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러니까 종류에 속하는 것은. 종류가 뭐 이제 국토계획법,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이죠. 뭐 답 1번이고요. 뭐 준주거, 중공업, 농림지역. 사슴거구요. 뭐 경관지구의 자식, 특과 경관지구, 보호지구. 사슴거구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이 있죠. 뭐 동그라미 번 준 X요. 준 농림 그런 거 없고. 아이고 뭐 이런 거 X 뭐 쫓아갈 필요 없어요. 그 뭐 할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3번 상수원 X요. 국토계획법에 그런 거 없고. 동그라미 4번 해양 X요. 그런 거 없고. 동그라미 5번에 최저 X, 최고 X. 그러니까 고도지구면 그냥 고도지구지. 최저 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답은 1번. 많은 것들 쫓아가면서 표시할 필요 없고요. 다음에 45문제 세모하시고. 만약 이걸 처음 모르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고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모나미밖에 없죠. 할 게 없습니다. 모나미밖에 없고요. 뭐 그래도 그러니까 모나미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각 지문마다 둘째 줄에 용적률 보태기 꺽쇠 1.5 동그라미 번 둘째 줄 용적률 보태기 꺽쇠 2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용적률 보태기 꺽쇠 3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둘째 줄 용적률 아 얘네도 곱하기 꺽쇠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둘째 줄 용적률 보태기 꺽쇠 1.5 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찍으실래요? 1번과 5번이 두 가지잖아요. 아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쟤네들이 그걸 조정을 합니다만 최소한 2, 3, 4에다 찍으면 안 되죠. 지금 아까 그러니까 쫓아가셨나요? 모르시나요? 동그라미 1번만 둘째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과 동그라미 5번의 둘째 줄이 같다고요. 나머지는 다 다르고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밖에 없고 동그라미 1번과 5번이 두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5번 중에 뭐 하나를 찍는 게 낫죠. 뭐 그런 겁니다. 차이는 지금 뭔 차이가 있어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너무 좀 됐고요. 자, 보시죠. 문제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요? 이걸 외우실래요? 없죠. 그냥 1번, 5번 중에 답 하나라고요. 그런 거죠. 뭐 설명이고요. 설명드리면 45번. 그러니까 국토교육법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학교의 부지로 그러니까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슴거구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뜻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공공시설이 있다고 치죠. 이쪽에 공공시설을 이제 저쪽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예정지예요. 아직은 공공시설이 아니고요. 지네들은 공공시설 지을 때 깔끔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어느 개인 땅이 있어요. 개인 땅이 있는데 이 사람 땅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용은 아닌 뭐 수용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땅을 얘네들한테 주면은 여기 모양을 이쁘게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안 주고 이건 내 땅. 그러면 여기에 공공시설 모양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될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 뭔가 너무 빠듯한 것을 만들려면 여기다 붙일 수가 없고 이만큼 뒤로 빠져야 됩니다. 뭔가 일이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주면 혜택을 줄게. 뭐 지금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이 경우에서는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천제곱미터 A, B, C가 있다고 치죠. A, B, C가 있습니다. 각각 천제곱미터가 갖고 있고 해당 지역 용적률이 500%라고 치죠. 용적률은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 500%입니다. 그러니까 500%는 그러니까 1000분의 그러니까 5000까지 지을 수가 있죠. 뭐 1000분의 5000이고 그러니까 땅이 뭐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다 이거 넘어가지 않았으면 얼마를 지을 수 있어요? 5000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B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땅이 600과 200, 400이라고 하면 여기에 그러니까 3000,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2000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되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요.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죠.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D까지 있다고 치죠. 그런데 여기 C가 공공시설 부지를 이 사람은 안 주고 내가 너한테 왜 줘? 그래서 5천짜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C는 이 땅을 저쪽에다가 줬어요. 이 400당을 공짜로, 그러니까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저쪽으로 넘어간 거죠. 저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C가 남은 땅이 얼마예요? 3,000,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연면적이 이렇게요. 연면적이 5,000이고, 땅바닥으로는, 그런데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땅바닥이 1,000이죠. 땅바닥에, 그러니까 1,000, 이쪽으로 600과 이쪽으로 400, 1,000, 이쪽으로 600과 400. 이쪽으로 600과 400, 이쪽으로 600과 400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C는 줬다고요. 그러면 C가 남은 땅이 얼마예요? 600이죠. 그 600이니까 500을 적용해서 5, 6, 30. 여기다 3000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고 치자고요. 그럼 하겠어요? 안 주고 버티면 5000을 지을 수 있는데 주고 3000을 짓는다. 땅도 없어지고 건물도 3천만 진다. 그러면 하겠냐고요? 안 하겠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C 그러니까 주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여기다 더 짓게 해줄게. 그래서 만약에 C2의 경우에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한테는 5천을 짓게 해줄게. 그러면 줄까요? 여기 나는 3천을 짓을 수 있는데 5천을 짓게 해준다고요. 질펀 보시죠. B는 왜 내가 너한테 왜 줘? 안 줘. 공짜로 그것도 공짜로 달라고 안 줘. 안 주고 버텼어요. 그래서 천짜리 땅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 다 수용 구역은 아니고요. 천짜리 땅에 지금 얼마를 지었어요? 5천을 지은 거죠. 근데 얘는 C는 땅을 주러 달라고 해서 줬어요. 주고 이제 여기만 이제 지 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 땅에 얼마를 짓는다고요? 5천을 짓는 거죠. 그럼 B로 하실래요? C로 하실래요? 똑같아요. B가 훨씬 낫잖아요. B는 4천짜리 땅을 갖고 있고 거기에 건물 5천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C는 그러니까 땅 400을 넘겨 없어 땅이 400 날라가 버렸고 600짜리 땅에다 5천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 이게 기분이지 이렇게 할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D한테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땅을 주라. 땅을 우리한테 넘겨 주라. 우리한테 넘겨 주면 네가 원래 그 땅에 600이니까 3천을 짓는데 3천을 짓게 해줄게. 그러면 D는 아이고 고마워 그러겠어요? 이런 택도 없는 씨. 그러면은 그러니까 D야 나한테 땅을 넘겨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5천을 짓게 해줄게. 그러면 D는 아이고 고마워 그러겠어요? 택도 없는 씨. 안 줘도 내가 5천인데. 그러니까 D야 내가 너한테 그러면 6천을 짓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만 하죠. 물론 두고두고 보면 땅값이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땅값이 콘크리트 값보다는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이분은 자녀가 없어요. 뭐 요즘 애기 없는 뭐 요즘 30, 40대는 다 애기들 있지만 요즘 20대들 뭐 자녀 없이 비혼이라고 하죠. 불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난 없이 살란다 했습니다. 자녀한테 자녀 걱정 없어요. 또 아니면 애기들 다 캐나다 가서 따로 살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저 땅에서 재산세 내고 할 수도 있겠지만 6천에서 건물 임대료가 훨씬 더 이쪽 건물 임대료가 이쪽이 아주 팽팽한 동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5천에서 건물 임대료 땅 재산세 내는 거하고
땅 600으로 재산세 내고 6천에서 건물 임대료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 제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을 여기에 짓는 게 원래 얼마였어요? 2천이죠. 2천 그대로 얹어준다. 아 그럼 안 하고 말죠. 7번요. 그러니까 2천보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얼마를 지을 수 있었어요? 3천을 지을 수 있었잖아요. 3천을 지을 수 있었고 여기 2천 대신에 이것을 받게 되는데 2천 그대로 얹어주는 게 아니라 2천보다 더 얹어줄게. 2천에 1.5배면 얼마가 되고요? 3천이 되는 거죠. 2천에 1.5배가 되면 3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을 수 있는 3천에다가 위로 3천 여기다 지으려고 하는 것 그것에 반절까지를 더 얹어서 여기다 짓게 해줄게. 그래서 그러니까 1.5배를 더 지어서 얹어서 6천까지를 짓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7번요. 그래서 이 숫자를 그대로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 혜택이 아니죠. 그래서 몇 배라고요? 1.5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다음에 46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과 국토계획부 공동구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5번에 틀렸죠. 공동구는 국토부 장관 X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있으니까 누구고요? 특광시군 특광시군이 관리합니다. 공동관리자는 10년 X예요. 5년마다 공동구 관리계획 안전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46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우리나라 1번 공동구 여의도 얼마요? 200만이죠.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재구역 정비구역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공동화 설치된 경우 대통령을 전함에 따라 공동구의 수용 내 아들씨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한 자는 뭐 벌칙을 가하겠죠. 벌칙은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고 동그라미 3번 공동화 설치된 경우 전선로가 통신 수도파이프, 열수송파이프, 중수도파이프, 쓰레기 수송파이프는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며 사선 거고요. 가스관, 하수도관, 공동협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도 또 그 지하가 그 하수도관 들어가서 또 두 분 또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쟤네들은 사람 목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요, 셋째 줄에요. 가스관, 하수도관 뭐고요? 폭발 쓰시고요.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요.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사업 시행자가 같이 부담한다. 사실은 그거고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기간은 조명공사 기간 만료 예정까지 납부해야 된다. 그럼 뭐 액수가 그런 나온 적도 없고 나올 리도 없습니다. 47번요. 기반시설 내용 중 틀린 것은 있고 그러니까 요약집 4쪽을 보시죠. 요약집 제일 앞에 4쪽이요. 그러니까 4쪽에 그러니까 그 번호 11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53가지를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로 나눴죠. 이제 시험에 이제 주로 나온 건 이제 6번과 7번인데 뭐 여기는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도 있으니까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 많은 사람이 문화체육 등을 하는 게 공공문화체육시설이죠.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등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보건위생시설 뭐고요? 안녕 사망이죠. 돌아가셔서 할머니 안녕 할머니 잊지 않을게. 동그라미 7번 환경기초시설은 뭐고요?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 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와서 47번에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세분 동그라미 1, 2, 3 세분할 수 있다. 도자광 세분할 수 있다가 있죠. 유자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세분하는데 그냥 내용은 간단한데 거기 그 따옴표가 따옴표 때문에 더 복잡해졌어요.
동그라미 일반과 기반시설 중 도로는 사선거고요. 돌 일반 도로 표시 도로만 표시요. 자동차 전용 도로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도로 자동차 전용 자전거 전용 도로 도로 가구가 도로 도로 지하 도로 도로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다고요. 동그라미 2번 좀 이따 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 중 광장은 사선거고요. 교통 광장 광장 일반 광장 광장 경관 광장 광장 지하 광장 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 광장 광장은 광장들이 있다고요. 됐습니다. 틀리실 게 없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죠. 기반시설 중 자동차 정류장은 사선거고요. 자동차가 서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터미널 서 있죠. 화물 터미널 서 있고요. 공영차고지 서 있고요. 공동차고지 서 있고요. 화물 자동차 휴게소 서 있고요. 복합 환승센터 서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사선거고요. 거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 공공장사 학교, 운동장, 공공장사에다가 공공, 문화, 체육시설 그 세 가지는 공공, 문화, 체육시설입니다. 아이고 우리 시험 문제 6번과 7번 그걸로만 나왔지 그것까지 뭐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요. 그 뭐 53가지를 다 외우는 건 아니고요. 동그라미 5번, 기반시설 중 환경지출시설, 환경지출시설 위에다 세 글자 뭐 쓰시고요? 쓰레기 쓰시고요. 쓰레기 처리시설 해당하는 것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 와세요. 48번요. 국토계획법,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시설사업에 필요한 도중에 수용, 수용과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맞고요. 3번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재결 신청 수용공법 재결 신청 네 글자 딱 네 번 다 네 글자 언제요? 시행기간 재결 신청은 실시기 전 도중계획서 사업 시행기간에 하여야 하며 사선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업 시행기간이 지나면 재결 신청 할 수 없다. 주는 뭐 이상한 말을 붙여서 말이 더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뒷줄은 그러니까 셋째 줄 넷째 줄은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무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하는데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수용을 해서 보상금 관청에게서 결정해 달라고 해서 그거 해서 그 돈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가격으로 빼서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났는데 재결 신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요. 몇 줄인가요? 둘, 넷, 여섯째 줄이요. 여섯째 줄 끝에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네요. 도로만 들으면 수용해요? 안 해요? 해야 되죠. 동그라미 1번 질문요. 행정청 시행자 많이 도중계획서 사업을 시행해서 필요한 토지 등 바로 한 줄, 두 줄 내려와세요.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사선거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설사업 시행해서 필요한 토지 등 수용 사용할 수 없다 X요. 없다 X 첫째 줄에 행정청인 시행자 많이 X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누구라도 다 수용을 해야 도로를 만들죠. 동그라미 2번 도시공기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도 사선거고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네 글자 안 된다고요. 외로워서 살 수가 없다고요. 사업인정 여섯 글자 뭐고요? 사업인정 목록 쓰시고요. 사업인정 목록을 별도로 받아야 사선거고요.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냥 틀렸죠. 그래서 첫째 줄 실시계획에다가 또 실시계획도 외로워 안 해요. 실시계획 여섯 글자 뭐고요? 목록 쓰시고요. 실시계획에 목록이 들어가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번역 목록을 발표한 경우에도 셋째 줄 목록을 별도로 발표해야 X 틀렸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2번 다시요. 도중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도 X에는 사선거고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목록을 별도로 X 받아야 X 사업인정으로 본다. 본다. 별도로 받아야 X 본다. 본다. 그 다음에 뒤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사업인정, 실직에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으로 본다. 목록이 확정됐으니까 시행자는 바로 이제 수용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세모하시고요. 그것까지 나온 리는 없고요. 나온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만 바뀐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한 재산을,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순위는 사실은 그렇고요. 1X, 1순위가 아니라 숫자 2, 둘, 2, 2순위가 다른 도시공기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고요. 2X, 1, 1순위가 해당 도시공기획 시설사업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도한다고 되어 있지만 주제 줄 처분이니까 돈 받고 양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8개 있다고요. 8개 있으면 우선 누가 살 수 있게 하라고요? 수용된 사람이 사게 하라고요. 1번. 수용된 사람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하고 교환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시설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사업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X형 사용만 할 수 있죠. 부지가 아닌 옆 땅은 수용할 수 없고 사용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9번. 지구단위 계획과 구역에 대한 거죠. 단지와 도면입니다. 유학집 91조. 잠깐 보시고요. 단지를 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내는 거죠. 그러면 도면에 정해진 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이것저것 완화해 줍니다. 단지에 대한 도면, 단지에 대한 계획을 내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는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도면이 나와야 될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지를 지정하면 도면이 나와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몇 년 안에 내야 되고요. 3년 안에 내야 된다. 가 있습니다. 완화. 이러저러한 용도도 완화해주고, 기타 등등등 별별 것 완화해주고,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당연히, 단지는, 특광시군에 전부에 지정한다. X. 세종시 전체, 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죠. 특광시군에 일부에만 지정하고, 도면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기관이 포함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단지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 A 땅바닥은,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고, 남성분들이요. 지금 남성분이 없군요. 저만 있군요. 남성, 엄지발톱 하나에다가 색깔, 일부에 지정할 수 있고, 엄지발톱 두 개 다 색깔, 이 땅바닥은 그냥 내비두면 사람 살 수가 없고 반드시 생에서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 이 땅바닥은 도시역이 아닌 곳인데 거기에 단지를 지정해서 두곡백이 개발하려면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 까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사상 그구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70X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주차장 하나도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동그라미 2번. 개발지원구역, 도시상황구역, 시가구역, 공원에서 해제된 구역 중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야 한다. 질문이죠. 지정해야 된다. 반지정해야 된다. 반지정해야 되니까 숫자 걸리는 거죠. 뭐가 있고요? 정태기 40 있죠. 10년 숫자 걸려야 되고 보존해서 개별로 풀리는 땅 얼마 이상이요? 30만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걸려 있습니다. 보존해서 개별로 풀리는 땅 뭐에서 해제요? 시공에서 해제되는 곳으로 30만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개발지원구역 X, 개발지원구역은 해제될 계획이 다 따로 있습니다. 도시 X,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한 지 얼마, 지금 이제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해제할 리가 없죠. 두 가지를 뺀 시공에서 해제 30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기건은 반드시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배치 규모, 아무튼 동그라미 3번이요. 그러니까 표시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저 끝부터 보고 알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줄 끝이에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뭐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기관이 포함되어야죠. 또 동그라미 3번.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대통령이 하는 기반시설은 맞지만 교통처리계획 X, 건축물의 배치 X요.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X, 그 다음에 경관계획 X, 기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이 있고요. 건축물에 대한 거 따로 있죠. 건축물 배치가 아니고요. 동그라미 4번.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7번요. 그러니까 어디만 아니면 다 지정할 수 있다고요. 보전 땅바닥만 아니면 다 지정할 수 있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녹개끼끼끼끼끼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땅인데 지금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지둘려 계획 나올 때까지 지둘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요런 대로 요런 식으로 해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동그라미 5번. 도시적 외의 지역에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 해당 용도지역에 또는 개발지능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200X, 건폐율 1.5배, 건폐율의 150%, 용적률 150X,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 적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번 문제요. 성장관리방안 틀린 것은 질문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영집에 있나요? 98쪽이요. 98쪽에 1-38이죠. 단지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죠. 그러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이것저것 완화해 줍니다. 이게 있고요. 네, 대상 땅바닥이 대한민국 땅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가 있으면 개발이 우죽순 난개발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하겠다. 얘는 이미 개발 끝난 거니까 얘기할 게 없죠. 그래서 그 단지 대상 땅바닥이 어디라고요?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입니다. 그리고 유보 용도에 용도 지역 세 가지 뭐가 있고요? 자계생이 있죠. 자계생 유보 용도 지역과 보전 용도 지역에 대해서 깔끔하게 하자. 도면을 낸다고요. 그 도면 이름이 뭐고요? 여기에 성장 개발은 다음과 같이 관리하겠다. 성장 관리 방안입니다. 뭐 절차요. 도중관리 계획 절차 똑같고 뭔가 또 도면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관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완화해 준다가 있죠.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걸리니까 특광지원이고 동그라미 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구수는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관리방안, 과로에 있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다. 기관 동그라미 반,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과 보전용도, 보전용도 지역으로서 선정되고요.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유보용도, 보전용도 대상으로 지정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보용도 지역은 세 글자 뭐라고요? 자계생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숫자가 틀렸다는 거고요. 완화해준다. 그 숫자가 틀렸다는 거고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최대한도는 40% 100% 이하인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은 그거고요.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반, 수리반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조례로 건폐율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완화해 정할 수 있고 용적률은 200X, 125% 이내 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사성 거고요. 생산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3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숫자 200X 125 보완하고요. 동그라미 4번요.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의견 당연히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가겠죠. 아, 그런 도심관리계획 절차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드리면 성장관리방안 주요 내용을 주의사항 일반 질문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요.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이거죠. 이걸 세웁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절차가 어떻게 되고요.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뭐 주민의 얘기하고 가시오가 아니라요. 주민 의견 청취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사항 신문에 공고, 광고를 내고 사람들이 가서 민원실에 가서 소리를 떠들어 볼 수 있죠. 보는 옆에 라면 박스에다가 뭐 써내고요. 의견서. 그러면 날짜 지났으면 뜯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좋은 얘기는 뭐 하고요? 반영하고 당신 의견은 이래 이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뜻은 알겠지만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라고요? 홍보하는 이 라면박스 절차가 뭐예요? 주민의견 청취 절차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셋째 주령 지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절주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의 방안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종료기간부터 30일 이내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다. 이런 라면박스 절차가 주민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5번 성장관리방안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조리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과 같은 틀의 제도입니다. 두 문제 더 남아있긴 한데요. 두 문제와 개발법, 정비법.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남은 문제들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